에너지 올리스 김영문입니다. 자, 오늘은 로우 에너지 세팅 RF 트리트먼트의 바이올로지 리스판스가 무엇이고 또 새로 나온 저희 논문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써니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그 굉장히 유니크한 퀘이사 팁, 블레이저 팁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에너지 세팅과 하이 에너지 세팅 RF의 경계면에 있는 기준값은 100ms 10W입니다. 100ms 10W를 벗어나는 RF 에너지가 인가되면 세포는 죽습니다. 그게 어떤 세포든 간에. 패셀이 죽을 수도 있고 에피더미스가 죽으면 이제 그때는 화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로우 에너지 세팅 RF를 했더니 어떤 것들의 효과가 있는지에 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논문으로 나온 것만. 저희 팀이 쓴 논문, 변경 교수님이 쓴 논문 보시면 RF 트리트먼트 하면 엔티 인프라메리토리 이펙트가 있죠. 두 번째는 엔지오제네시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혈관들 안 만들어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멜라노제네시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다이렉트 이펙트도 있고 오토파지나 림판지오제네시스를 액티베이션 해가지고 드레이니지를 잘 시키는 청소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퓨전하고 피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RF 트리트먼트를 하면 마이토콘드리아의 피션을 유발해서 멜라노제네시스를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인 더모에피더말 정션에 있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아이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RF가 한다는 걸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경 교수님 팀, 제가 속해 있는 팀이 수많은 이 관련 논문을 냈고요. 정리하면 이런 내용으로 로우 에너지 세팅에 멜라노제네시스 억제하는 것에 관해서 혈관 치료하는 것에 관해서 인프라메이토리 리액션을 억제하는 것에 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서머라이즈 한 거고요. 멜라닌은 엄마 뱃속에서 수정란이 만들어주는 순간 그 사람의 멜라닌의 정도는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백인은 백인의 멜라닌 정도, 흑인은 흑인의 멜라닌 정도, 한국인은 한국인의 멜라닌 정도를 DNA 레벨에서 벌써 결정이 다 됩니다. 그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이 시소처럼 멜라노제네시스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 그거 이제 기미고 멜라노제네시스가 억제되고 멜라닌 클리어런스가 빨리 되면 기미가 잘 치료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류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인데요. 이거 한번 전자견미경 사진 한번 보실까요? 댄스하게 까맣게 되어 있는 이런 부위가 보이시죠? 여기, 근데 여기 이제 모식도를 한번 보시면 자,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레이어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F가 여기 직접 집적된다라고 제가 포커싱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에는 라미나 루시다, 아래는 라미나 덴사 레이어. 라미나 루시다는 이렇게 허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하게 보이는 게 라미나 덴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필라리 더미스 그리고 아래쪽에 레티큘라 더미스가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절대로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H라고 적혀있는 까맣게 보이는 얘가 이제 헤미데스모좀인데요. 얘는 뭐냐면 에피더미스에 있는 세포들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딱 고정시키고 이 아이가 채널이 돼서 여러 물질들이 교환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 망가지면은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망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의 모식도이고 우리 에너지홀릭스 선생님들은 익히 다 아시는 내용이죠. 현준형 알고 있지? 여기 보면은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은 2레이어다. 라미나 루시다, 희미한 라미나 루시다, 라미나 덴사 이렇게 돼 있고 이 아이들을 연결해주는 이런 파이버들이 있는데 걔네가 뭐예요? 콜라겐 파이버. 대표적인 게 17번입니다. 콜라겐 17번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사이사이에 또 이 아래쪽에서 받쳐주고 있는 구조가 니도겐 1, 니도겐 2라는 애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에피더미스와 더미스를 연결해주고 있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콜라겐 5가 다양하게 등장하죠. 여기 보면 콜라겐 5 1번, 3번, 4번, 7번, 13, 17.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전부 다 베이스먼트 멤버에 다 있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17번 같은 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13번, 17번 이런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미스하고 에피더미스를 연결해 주는 지지구조란 말이에요. 7번 콜라겐이 딱 버티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얘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에피더미스하고 더미스하고 경계에 있는 베이스먼트 멤버들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안 좋은 애들 다 아래로 쏟아져 내려와요. 대표적인 게 멜라닌. 멜라닌 다 쏟아져서 진피로 빠져요, 아래로. 이런 데 구멍이 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레이저 토닝 열심히 하잖아요. 막 죽으라고 김희 환자한테 막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이만큼 구멍이 뚫려요. 핵폭탄 맞은 거랑 똑같아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입장에서는 폭탄 맞은 거랑 똑같다고요. 다 빠져나갑니다. 멜라닌이 빠져나가서 파퓰라리더미스나 레티큘라더미스까지 주로 파퓰라리더미스에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크로파지가 잡아먹고 림파텍스로 빠지죠. 그래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햇빛을 많이 봐도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디스럽션이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레이저를 열심히 쏘거나 세게 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디스럽션 됩니다. 그래서 기미 치료할 때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리페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리페어할 수 있는 방법, 리페어해야 된다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밝혀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고주파를 쓰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리페어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오늘 그래서 그걸 설명드릴 거고요. 리주란이랄지 폴리머 뭐 이런 것들이 리페어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짓을 했냐면, 불쌍한 가련한 이 마우스에다가 써니팁으로 모노폴라 RF, 또 퀘이사팁, 이건 퀘이사팁이네요. 퀘이사팁으로 이렇게 바이폴라로 모노바이로 해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거죠. 봤더니 파스 염색은 뭐 에피더미스의 두께랄지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의 두께를 보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컨트롤이고요. 모노바이로 쐈어. 모노바이 레이쇼로 쐈다고요. 9대 1, 8대 2, 7대 3 이런 식으로 쭉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노 2, 바이폴라 8, 2대 8. 우리 2대 8 그러면은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주무시기 전에 또 2대 8 가르마 생각하실 텐데, 2대 8을 기억하셔야 돼요. 2대 8로 쏘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두꺼워지는 거를 확인했죠. 2대 8이 최고였어요. 파스 인텐시티가 가장 올라왔어요. 2대 8로 쏴야만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리스토레이션 되는구나. 그럼 모노바이를 2대 8로 쏘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100ms 10W를 쏘면 아, 최적의 조건이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이제 헤로비치 염색 아시죠? 이제 새로운 콜라겐 파이버를 스테이닝하는 스페셜 스테이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시나 2대 8에서 파란색이 많죠. 망가져 있는 더미스의 상태가 2대 8로 조사했더니 콜라겐 파이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저희 팀이 논문을 냈습니다. 이 써니 RF를 가지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리페어되는 거 좋아진다는 거를 확인한 논문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서 무료로 논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검사도 했고 조직 검사도 했습니다. 사이토카인이랄지 콜라겐의 양이랄지 니도젠의 변화 이런 것들 저희가 다 기술했고 봤습니다. 자, 이 그림을 중요시 하는데요. 저는 니도겐이라고 아까 제가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중요한 구조가 있다고 했는데, 그 녀석의 스페셜 스테인 한 겁니다. 모노폴라 바이폴라 레이쇼 2대 8로 되어 있는 저 부분, 니도겐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RF 한 다음에 좋아졌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전자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이 전자현미경 사진 보시면 이 까만 게 헤미데스모좀이거든요. 컨트롤에서 보면은 이게 다 디스럽션 돼갖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보실 수 있는데, 2대 8 중에서 헤미데스모좀의 리커버리, 또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의 리커버리가 가장 좋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다 봤죠. 그 2대 8에서 라미나 덴사의 디스럽션이 제일 적고 리페어가 제일 잘 된다는 거를, 또 헤미데스모좀이 제일 2대 8에서 가장 잘 복원이 되었다는 거, 에피더미스의 두께도 2대 8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의 그 회복과 그 리페어 메커니즘에 가장 적합한 파라미터는 2대 8로 되어 있는 이 모드가 최적의 모드라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고요. 논문에서는 그날 제가 설명드렸지만 9.6W를 썼어요. 저희 보시면 CMB의 퀘이사팁을 이용해서 논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퀘이사팁의 다이아미터 디스턴스는 이렇습니다. 2.13mm 디스턴스. 바이폴라로만 쏜다고 가정하면 이 거리의 반 정도 디스턴스를 일렉트리컬 커런트가 먹잖아요. 그래서 한 1mm 정도 들어간다. 근데 모노바이 쏘면 아시는 것처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버리지는 거기까지 되고요. 이 아이는 이제 블레이저 팁. 이 이야기는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임패던스 값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핸드피스 팁이 갖고 있는 임패던스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임피던스에 관한 리액턴스 값, 레지스턴스 값 이런 것들에 대한 임패던스에 관한 것은 여기 나오는 카드에 들어가시면 또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에 걸리는 임패던스 값은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기계 표면에 걸리는 임패던스는 일렉트로드의 면적에 반비례하고요. 디스턴스에 비례해요. 일렉트로드의 면적의 저항값은 반비례하고, 이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이 많이 걸린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펄사 모드에 있는 이 일렉트로드의 면적이 넓어요. 이 일렉트로드하고 일렉트로드하고의 간격이 좁아요. 임패던스 값을 낮춰서 설계가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아까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펄사무드에 있는 두 팁 전부 다 특별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여러 가지 팁들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iTV 곧 나오게 되면 눈 쪽에도 이제 많이 쓰게 되고요. 하나만 더 자랑을 해드리면 이 쾌이사 팁을 가지고 눈에 쏘시면 너무 편해요. 그동안은 니들 RF로 막 했잖아요. 쾌이사 모드는 눈꺼풀 위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곡면이잖아요. 굉장히 편한 팁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의 결론입니다. 나이 먹은 피부하고 나이 안 먹은 젊은 피부하고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식도인데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막 엘롱게이션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이 들면은 엘롱게이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디스럽션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에피더미스가 나이 들면 피부가 얇아지죠. 더미스 보세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말이죠.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이렇게 많았어. 나이 들면 어때요? 휑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지지구조들하고 혈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혈관들도 이제 엉성하고 혈관이 괜히 커져 있긴 하지 별 볼 일 없는 혈관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지드 스킨은 더모 에피더말 정션, 즉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스트럭처를 디스럽션하고 헤미데스모솜의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RF를 했더니요, 우리 논문의 결과죠. 히샥 프로테인 47, 90번 PHO1, 인터루킨 10, TGF-베타를 액티베이션 하고요. 그래서 앤티 인플라메이토리 이펙트, 스트레스 리스판스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콜라겐 17번, 아까 제가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서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던 17번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녀석, 니도겐, 콜라겐 4번 이런 것들을 액티베이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미나 덴사를 리페어해서 헤미데스모좀도 더 많이 만들고 리페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펌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만들려면 쾌이사 팁이랄지 블레이저 팁을 이용해서 모노폴라, 바이폴라, 2:8 모드로 시퀀셜 이라데이션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렸고요. 자, 오늘 저희 내용이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CMB라는 회사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비바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니들 RF입니다. 우리 좋아하는 벌츄 RF, 플라즈마 디바이스인 플라디오, 뉴마틱 인젝터 생각나시나요? CMX라고? 최근에 제가 설명드렸던 써니, 그런 것들 모두를 만든 회사가 CMB 회사고요. 저희 오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이었습니다. We'll be right back.